그랬지. 인생에서 딱 6개월에서 1년만 투자하는데 그 6개월을 지금 투자하라고. 나머지는 이 투자했던 그 추동력, 그 딱 이 바이브 때문에 딱 지금이야. 5월부터 10월까지 그냥 갖다 들이박아야 돼. 지금 뭐 딴 거 할 게 아니야. 니네 뭐 지금 뭐 공무원 시험이나 그런 거 준비하지 않지? 그거 있잖아. 그래서 여기가 있잖아. 뒤에 잘 들려? 괜찮아? 그럼 그냥 이렇게 할게. 느낀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야 여기 영 왔어? 어 있어 왔어. 어 여기 손 내려. 그 형이 항상 이 기적을 목도를 하거든? 이거를 이렇게 되게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아 저 친구가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친구들이 있어. 이게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금방금방 하니까 그냥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형이 그랬잖아 시작 때 다 갖고 있는 재능들이 다르고 스타트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정말 안 되는 친구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치? 어떤 친구들은 반대로 굉장히 그냥 빠른 속도로 잘할 수도 있다 얘기를 해줬을 거야. 이게 마치 공부랑 똑같아서 근데 형 이제 14년 거의 한 14년 13년을 같이 하면서 수강생들이 이제 바뀐 걸 계속 봐오잖아 그치?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. 깜짝 놀라게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불가능해 보이잖아. 왔는데 좀 이렇게 말도 좀 어눌하게 하고 그치? 말도 어눌하게 하고 좀 빠리빠리 하지 않은 느낌을 주는 친구들이 있거든. 확실히 니네도 이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알잖아. 이제 서로 수강생들끼리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마다 형이 뭐냐면은 야 쟤도 되는데 야 비하하는 거 아니야. 너의 노력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야. 야 심지어 나이도 많아. 심지어 나이도 많다고. 30대 후반인가? 30대 후반이야? 30대 후반이야 심지어. 근데도 돼. 된다니까 결국에는.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. 그게 제 솔직히 말해서 형이 처음 딱 봤을 때 우리 마펙스 내에서 근데 하위권 레벨에 들어와 있던 친구야. 근데 지금은 쟤한테 하위권이라고 얘기 못해 이제. 조금 하다 말고 솔직히 포기라고 말하기도 웃긴 게 하지도 않아 잘 하지도 않는다고 숨어 들어가 다. 형은 항상 니네한테 이 최적의 코스를 알려주는 걸 가장 이게 형의 일이잖아 그치? 가장 최적의 코스를 알려줘야 되잖아 그치? 가장 최적의 코스를 알려줘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설계를 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오늘. 적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항상. 이 실제로 해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. 듣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좋은 교본을 그러니까 좋은 어떤 가르침을 받는 거는 20%에 30%밖에 결정을 못 줘요. 오케이? 형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좋은 갈 수 있는 최적화된 루트는 니한테 제공해 줄 수가 있어. 최적화된 연습 방법 이런 것들은 제공해 줄 수가 있어. 근데 결국 그걸 니네가 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형이 늘 얘기하는 게 씹어서 주지만 씹어 삼키는 건 너희가 할 몫이야. 씹어서 어미새처럼 너 주는 것까지 하는데 씹어주는 건 좀 해줘야 돼. 근데 그거 안 하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. 그리고 제일 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피드백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. 단계별로 피드백을 나눠서 가르쳐주는데 뭐에서 어느 파트에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딱 체크할 수 있어야 돼. 그거 없이 그냥 무작정 들이박는 거는 똑같이 형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그 시간을 똑같이 드리겠다는 거기다 재능까지 부족하면 못해. 그렇게 형처럼은 못해. 할 수가 없어. 멍청한 짓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고 줄이려면 피드백을 항상 어떻게 심도 있게 하는가.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. 타이트하게. 세밀하게 하는가. 세밀하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겠네. 세밀하게 어떻게 하는가.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. 알겠어? 그거를 기본으로 깔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. 알겠죠?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질문을 할 때는 어떤 형이 나눠준 그 피드백 단계에서 어디에서 막힌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. 알겠어? 그냥 안 돼요. 이건 미친 소리입니다. 알겠어? 그건 무슨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진짜 수학을 잘 못하는데 수학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야. 그럼 처음부터 다시 듣고 뭐 저기 뭐 집합부터 다시 뭐 하고 와. 야 요새 집합부터 하나? 아무튼 시대 차이가 있으니까 뭐 아무튼 그거랑 똑같은 거야. 집합부터 다시 설명해 줘야 돼. 그 부분에 더 세밀하게. 알겠지? 알겠어? 네. 대답 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 미래 항상 대답 소리가 작으면 루틴이 5만 개 있다가 5개로 줄어들어. 알겠어? 손해야. 네. 그래서 이제 날이 지금 몇 월입니까? 벌써 지금 그 5월이에요. 끝났어요 여러분. 지금 이게 진짜 들이박아야 돼 이제는. 5, 6, 7, 8, 9월, 10월
6개월이 지금 딱 지금이야. 5월부터 10월까지 그냥 갖다 들이박아야 돼. 지금 뭐 딴 거 할 게 아니야. 니네 뭐 지금 뭐 공무원 시험이나 그런 거 준비하지 않지? 여기가 있잖아. 그래서 여기가 있잖아. 들이박아야 돼. 지금 딱 들이박을 시기야. 인생에 내가 딱 한 번 여자를 꼬시게 들이박는다. 그럼 지금이야. 딱 지금이야. 딱 지금 6개월 동안 들이박고 딱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. 5, 6, 7, 8, 9, 10. 오케이? 5월 뭐 해야 돼? 어토방문 연습 좀 해주셨으니까. 가정하면, 그치? 크게 하면 어토방문 연습 좀 해주셨으면 이제부터 로드 뛰어다니셔야 돼. 로드만 나가? 아니야. 한강공원 가주셔야지. 뭐 해야 돼? 치킨팅 하셔야지. 치킨팅. 돗자리 쑥 옆에 깔아놓고, 여자는 그거 하는 거. 치킨팅 가주시고. 그럼 이제 슬쩍 뭐가 와? 6월, 7월, 8월이야. 그럼 6월은 뭐 해야 돼? 풀파티 가주셔야지. 마펴면서 이제 풀파티 수업 진행할 거야. 어차피 한 번은 사는 인생, 수영장 뛰어들어서 좀, 7월도 마찬가지야. 7월 말쯤 되면 슬슬 뭐 하셔야 돼? 부산 살포시 티켓 끊어주셔야지. 해운대 뭐야? 초토화 시켜야지. 경포대 해운대. 이 초토화 시켜야 돼. 짝지어가지고. 알겠어? 그 다음 뭐 해야 돼? 8월 되면 이제 슬슬 가을 준비 맞으셔야 돼. 9월 쉬어 이제 할로윈 가야 되잖아. 요때는 여자들 마음 졸라 들떠있어. 왜? 캐주얼이 쓱 바뀌니까. 낙엽팅 해주셔야지. 알겠어? 다 해야 돼. 지금 날씨가 좋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계속 좋아요. 이때 집에 있으면 정말 루저 되는 거야. 형이 그랬지. 인생에서 딱 6개월에서 1년만 투자하는데 그 6개월을 지금 투자하라고. 나머지는 이 투자했던 그 추동력, 그 딱 이 바이브 때문에, 이 원동력 때문에 그 쭉 가게 돼서 관성 때문에. 정찰이만 1년 하고 있다고. 늘어있어. 실력이 이만큼 늘어있어. 딱 오늘 지금 이 시점하고 1년 뒤에 딱 오늘을 비교해보면 엄청 많이 늘어있을 거야. 뭐 이제 염세푸 씨들은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겠지만 기록해보면 달라져 있다고.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. 수치로 기록해보면 훨씬 늘어있어. 알겠어. 단 조건이 뭐라고? 배웠으니까 해야 된다고. 최적의 루트를 알려줬으니까 하시라고. 알겠습니까? 예. 할 거야. 우리는 할 거라고. 자, 그래서 일단 첫 번째, 이거 어차피 뭐